박진영 씨는 방시혁 씨에게 양말 때문에 진상 부린 적이 있다고요? 둘이 이제 K-POP을 미국에 알리겠다는데 같이 살았는데 돈이 없었어요, 우리가. 그러니까 회사 돈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결과가 났어요, 회사에서. 그래갖고 이제 아는 형 집에 얹혀 살았어요. 방 한 칸을 얻어서 저랑 시혁이랑 같이. 근데 이제 막 1년이 다 되도록 한 곡도 못 파니까 막 외롭고 타향살이하고 남의 집에 살리는데 형수님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막 서로 예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소한 걸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죠. 근데 형, 시혁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담당이 있었는데 시혁이가 빨래를 했는데 시혁이가 얼마 전에 점잖게 저한테 얘기했어요. 형. 그 양말 이렇게 뒤집어서 넣지 말고 똑바로 나 빨래하는데 양말을 빨래하는 사람 볼로 말싸워 그럼 안 돼 양말은 자 그래서 받아들였자 알았다 이제 제가 또 막 피곤하니까 또 몇 번 그렇게 한 거예요 시아이가 두 번째인가 또 얘기했어요 형 아 이거 진짜 내가 빨래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하지 말아라 앉아야 되니까 진짜 부부들이 싸우는 그런데 하루는 이제 또 너무 그날도 이제 가서 문전박대 맨날 당하고 기분이 저도 너무 안 좋은데 왔는데 시아이가 먼저 터진 거예요 저한테 아 형 양말 이렇게 자식이 형한테 지금 말 빠지고 자식이 부부래 아 부부야 부부다 부부 나름 나도 밖에 나서 그래. 못 팔고 왔는데 그래서 문전박대 당해서 힘든데 시아이가 가출한 거예요 아 가출했어? 양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뭐 어딜 가요? 어, 갈 데는 없지. 갈 데 없으니까 이렇게 동네 한 바퀴 돌다 들어오는 거라. 그게 언제? 이렇게 원더우스 진출하기 전이야, 언제? 네, 훨씬 전이죠. 아~ 네. 처음에 미국에서 곡 팔 때. 아~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? 2003년, 4년? 아~ 그러다가 저기 메이스한테 곡 팔았잖아. 네네, 결국 팔았죠. 결국 팔았죠. 근데 시혁이는 돌아가고 났고 이제 시혁이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돌아가요. 양말 때문에 내가. 아, 진짜 그 양말 때문에. 미국이 중요하지만 양말 때문에. 저는 일약 물고 남았다가 팔았어요. 지금 방금 이제 방시혁 만나면 이렇게 양말 얘기도 하고 그래요? 근데 시혁이가 제가 기억이 뭐가 달랐는지 시혁이가 형 그거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나 봐요. 근데 시혁이가 네. 아 그거 뭐라고 기억을 바로 잡아줬는데 또 까먹었어요. 이것도 좀 또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. 아, 저는 이렇다. 저는 기억이 없어요. 아주 편하게 사시네. 기억은 없는데. 우리 저기 빅히트 한번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예, 예.